버선 1인구 좀 더 깊이 있는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건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버선 1 중에 우리 또 이건희 대표께서 눈여겨본 이슈는 뭔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참 아무래도 원자재는 중국이 뭐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히니까 여러 가지 문제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파가 큽니다. 네. 지금 또 마그네슘 부족 사태가 또 이슈로 잡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마그네슘 이슈까지 나왔고 최근에는 요소수 대란까지 네.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수출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치명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지난 1년간 다 되돌아봤을 때 우리한테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는 먹고 사는 문제 있어서는 대부분이 다 중국이 다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난 5월달, 6월달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불장이었는데 네. 중국의 규제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패닉이 왔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닥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그 이번에는 알루미늄 그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차량 그 경량화의 필수재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차를 밀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량 그 공급 부족이 굉장히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네네.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마그네슘 필수재란 마그네슘까지도 닥쳤어요. 네. 근데 또 살펴보니까 이게 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전 세계 공급의 85% 그냥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내놓아라는 모두가 아시는 테슬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마그네슘 필요하고요. 앞으로 상장할 리비안도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반드시 필요해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닥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자 그렇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의도적으로 수출을 막았느냐 다른 날 못 먹고 살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도 지금 공급량이 절반가량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감소를 했고 이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졌을 때에는 수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 마그네슘 공급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95%라고 합니다. 네. 그냥 대부분의 마그네슘을 전부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문제가 생기면 유럽 경기까지 악재가 닥치고요. 또 이 와중에 다시 한번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경제에 치명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자꾸 중국발 문제가 닥쳤을 때 왜 핵심 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나가는 이러한 미래형 산업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입장보다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부분을 보니까 최근에 미국이랑 유럽연합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전 정권에서 이 관세 싸움이 있었죠. 화의를 했습니다. 미국과 EU가 이 글로벌 메탄 서약을 맺었고 철강 분쟁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중국이 어떻게 가파른 성장을 했습니까? 공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고요. 이 막대한 기술 관련 기업들을 밀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하고요.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런 외교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끝난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린 에너지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가 연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업을 중심으로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래성으로 봤을 때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기술주를 다 밀고 있고 공업 중심 전체를 펼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갑자기 친환경을 밀게 때 당연히 중국장의 미래가 좀 불안하겠죠. 자, 요 관점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이런 외교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좀 약간 이번 사태를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지하 자원이라고 하죠. 광물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세계 지하 자원 대부분이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다양한 물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글로벌 경기 흐름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대로 마그네슘 요소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이고 있는 많은 제품들에서 사실상 그 중국산 제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한번 오늘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이제 터지다 보니까 이 자체 조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요소수 문제도 그랬죠. 공급망을 좀 다각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요소수의 얘기긴 하지만
뭐 호주나 베트남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지금 그런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을 불 끄기 위한 지금 어떤 정책들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올해 좀 이제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마그네슘 공급 부족이 중국 내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중국 내에서도 지금 그거 최근에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아마. 중국도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재확산이 되는데 그 재확산 조짐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 첫 번째로 들어간 게 통제라고 합니다. 뭐 놀이동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장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통제가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라면 뭐 어떻게 보면 그 생산 시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산 시설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일시적으로 통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표준적으로 내세운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 치유 기간이라든가 이 관련 보존 기간이 네. 또 시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유행하면 이어지게 되고 있죠. 자 따라서 이런 기술 기업들 그리고 이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 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원자재 수급도 좀 차질을 빚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약 형태의 치료제가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뭐 계속해서 이런 통제 일관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네.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일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백신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의 불확실성을 해소되기엔 조금 어렵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출시일이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내년 초라고 말고. 중국의 경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 네.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네. 이걸 또 공급하고 이걸 또 적용시켜서 이런 어떤 글로벌 공급난을 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지금 치료제 그 통제하는 이유가 지금 네네. 그런 것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중국 외교 당국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내다긴 그렇지만 뭐 지금 아직 중국 쪽에서는 그 치료제를 섣불리 뭐 선구입을 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에 좀 기여를 가할 가능성이 크겠죠. 따라서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닌데 그럼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질 네네. 테마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히토류가 있겠고요. 역시 네, 그리고 요소수 관련주. 그렇죠. 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 얘기를 오늘 가장 선호하신 테마주로 지금 네. 담으셨기 때문에 히토류하고 요소수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 지금 이 팬데믹을 활용해서 사실상 지금 중앙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부여를 했고요. 그 자금을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모이기 위한 이런 수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큰 자금이 몰리면서 예상치 못하게 중국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화로 빗나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채굴 규제가 들어갔고요. 자 그 관점을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호시탐탐 이 패권 취 원국가를 노리고 있고요. 네. 정책도 그 대비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반도체를 밀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의 핵심 재료가 히토류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하자원인데 이것도 역시나 중국의 매장이 가장 많이 맞아요. 되어 있어요. 네.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고 있는 반도체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히토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번 수혜주로 좀 꼽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소수 관련주는 어떻습니까? 뭐 워낙 지금 뜨거운데요. 네. 워낙 뜨겁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산업 기반 시설들 대부분 다 필요한 차량에 이런 트럭들이 다 요소수가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가장 핵심이 빠른 배송이고요. 빠른 배송뿐만 아니라 이거 운반하기 위한 수단도 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막히면 그러한 산업 교통 기반 시설이 막혀버립니다. 맞아요. 그렇다라면 여러 제품들 군에 대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겠죠. 따라서 요소수의 이런 희소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요소수 관련주가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이슈 안에서 음식료 업종을 지금 주목하셨다는 거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셨는 건지. 네. 저 그동안 뭐 제가 좀 생뚱맞긴 했지만 틀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가만 들어보면 네
연관성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들었던 종목들 다 상승 크게 나왔고요. 그래요, 그래요. 이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지하자원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결국은 중국입니다. 역시나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패권을 쥐고 있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네. 결국엔 이 물량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곳도 중국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뭐 타겟층을 찾더라도 그래도 제3국을 통해서 찾다고 하더라도 지하자원의 대부분 다 중국이 있어요. 그래요. 결국엔 가장 크게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자, 이 안에서 수출 국가 같은 경우는 식품 관련 그다음 과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 관련 과세 규제입니다. 막 지금 산업적으로 지금 막히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식품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콜라겐을 짓겠습니다. 굉장히 좀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 이러한 건강 식품이라든가 뭐 약이라든가 피부라든가 대부분 이 관련 그 물질이 콜라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역시도 콜라겐 같은 거 알아보니까 콜라겐도요. 콜라겐도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중이 낮긴 한데 굉장히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필수제인 콜라겐 같은 경우도 어떻다?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이것을 파생을 타고 내려오는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콜라겐이 들어가는 식품 기업까지도 추가적으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지금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의 그동안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카드는 대두였습니다. 네. 대두가 뭐 아시는 노란 콩? 그게 대두입니다. 대두. 제 머리가 아니라. 네. 이 노란 콩이 대두인데 자, 아무튼 제가 이 대두를 왜 음식료 대표 수혜 업종으로 꼽았느냐. 이 중국과 미국이 항상 과거에 무역전쟁이 펼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화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건 대두였습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대두는 미국도 많고요. 네. 중국도 많습니다. 근데 콩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체재를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대두를 수입함으로써 실마리가 풀려나갔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소수도 마찬가지고 희토류도 마찬가지고 지하자원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한번 경제 압박이 들어가면 가격이 굉장히 폭등합니다. 지금 요소수 같은 경우도 5배에서 10배가량 폭등이 맞아요. 나왔다고 하죠. 네. 근데 찾아보니까 이 글로벌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가격 인상이 안 되는 게 대두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자, 대두라 판단이 되고요. 자, 미국산 대두를 중국의 대량 수입에 의한 이슈로 부각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다행히도 과자라든가 라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가격이 그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네, 물가 상승에 따른 부분에만 네. 인상을 했지 또 네. 대두는 남아 돌더라고요. 따라서 대두 오히려 대두 가격이 하락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과거 추이를 봤을 때 다 어떻게 보면 그 희소성이 상승을 할 때 대두 같은 경우는 넘쳐나는 물량 때문에 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대두를 활용하는 이러한 식품주들이 이번에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장 이런 쪽 기업들 네. 대표적인 샘표식품 등등이 있는데 네. 좀 관련 종목 어떨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콩으로 만든 음식 있겠죠. 대두 들어간 뭐 두부도 있겠고요. 두부도 과자도 있겠고 네. 라면도 있겠고요. 네. 자 일단 첫 번째가 샘표식품입니다. 네. 자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 물량 확보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뭐 그 안전한 투자를 지향한다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모아갈 만한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네.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원조죠. 네. 라면도 있고요. 유제품도 네, 있고 네. 스낵도 있습니다. 주가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사이클과 달리 올해 내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찍고 지금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이 이하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 공매도 세력 공매도 측에서도 무리하게 고점 매수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자 풀무원 대표적입니다. 네. 뭐 라면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한 부분도 있죠.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기업이 모두 다 대두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안에서 종목의 옥석을 가렸습니다. 네.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네 샘표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리 테마를 타더라도 우리가 한 변수가 있어요. 극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풀릴 수도 있기 반면 또 반대로는 좋은 기업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판단해서 갖고 왔고요. 그중에 샘표식품을 고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샘표식품이 대도 관련 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즉 회사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빚도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채무가 부실한데도 돈이 많으면 뭔가 좀
생기는 게 있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재무 관리를 정말 잘해 왔습니다. 회사가 유불 넘쳐나고 부채 비율도 낮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재무 관리 양호하다. 보니까 PER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자,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PER이 5.7입니다. PBR이 1.07이에요. 매출과 영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발행 주식수 같은 경우도 몇 주다 발행 주식수가 45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품절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 그 대표 협상 제품이 대두입니다. 네. 지금 대두 보유분이 9월 기준으로 미국도 최대라고 합니다.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그 물량을 누가 사주겠습니까? 중국이 사줘야 돼요. 자, 그 관점을 봤을 때 지하 자원 압박 후에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시 시중에 넘쳐나는 대두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네. 이 대두 관련 기업 입장에 에서는 품질 좋은 대두를 대량으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서 제품 퀄리티가 높아지면서도 생산비 절감에 대한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샘표 식품 매수가 44,300원 부근 드리겠고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2,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대두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지금 뭐 코스피 지금 상승 반전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견 상승하는 분위기 견주한 모습인데 하여간 분위기 좋은데 그래도 또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네. 대두라는 표현을 쓰셔서 너튜브 함께 하신 분들 너무 즐겁게 네. 큰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자, 오늘 머선 1이고 이건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